안녕하세요. 왕과 최대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뭐 6월 달에 원숭이 우리 구성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거북이네. 거북이가 중심에서 자, 바람도 일으키고 하늘도 맹길고 땅도 맹길고 산도 맹길고 자 봄에 기쁨도 가져오고 가을에 열매도 열리게 하고 여름에 태양을 아주 밝게 비추고 겨울에 또 눈보라를 치게끔 맹기는 이 삶의 운. 자, 우리 원숭이 6월달의 운은 어떻게 될까? 우선 가장 중요한 활발하게 내가 활동을 해야 될 거냐. 그 활동에 저기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어이구. 남자는 여자가 받쳐주고 여자는 남자가 받쳐주고 부창부수의 대지네. 오케이? 자, 다음에 그럼 돈은 좀돌 거야? 현찰. 돈이 세뭐 움직이잖아.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약간 여기에 누구 주머니에 있는 걸좀 빼내야 돼. 아, 이거 아주 여우같이 수단을 좀 부려보세요. 빼낼 수 있는 그 대상은 있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절에 가야 될까? 성당에 가야 될까? 교회에 가야 될까? 아유, 어딜 가든지, 계속 진실하게 하라는 거네. 이게 소자거든. 소는 뭐야? 근면성실의 대표적 아니야. 그리고 소는 조상이야. 근면성실하게 조상에게 자, 빌어라 이 얘기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이 아, 있네. 용. 용은 하늘에서 나를 도와준단 말이야. 용이. 용은 옛날부터 굉장히 좋은 일, 길상의 대표적인 동물이거든. 자,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그, 일단, 노인네건 젊은네건 어디 댕기는 거 좋아하지? 어디 좀갈 기회가 있을까? 아유, 없겠다. 어디 갈 기회는 없겠네. 일찌감치 어디 좀 바람 좀 쐰다는 건 조금 포기해. 자, 그러고 내 가정, 내 식구, 아니면 내가 속한 단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아유, 내가 이상하게 왕따 당하는 거네. 이게 왕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남았는데, 저 밑에 내 아의 저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마음 밑바닥에 많이 한 뭐가 좀 6월 달에 운해서 당신이 요몇달이 상반기가 안 좋았나 보네. 어디? 저 위에선 어떤 게 있냐? 뭐가 또 깨졌네. 아래 위가 참안 좋았나 보다. 자, 그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왕은 나한테 어떠한 운을 줄 것이냐? 아, 이달에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면 좋겠다. 이달에는 그냥 여러 가지가 안 좋네, 일단은.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이거. 아, 이거 내 잘못은 아닌데, 사실.